지난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TV 닥터 인사이드 곽동원입니다. 뼈에 구멍이 숭숭 뚫리는 골다공증 환자가 우리나라에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골다공증, 이제 국민 전체가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밀도가 떨어져 있는 골감소증 그리고 골다공증까지 다 합하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4분 중에 3분은 이미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뼈는 점점 더 약해질 텐데 그러면 고혈압, 당뇨와 마찬가지로 평생을 관리해야 되는 뼈 건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 뼈 건강을 관리를 잘 하면 좋을지 이분께, 이 친절한 닥터께 오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친절한 닥터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안기찬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만세 365병원 안기찬입니다. 네, 안기찬 선생님께 골다공증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 해보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 먼저 여쭤볼게요.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 첫 번째 질문은요. 골다공증은 여성에게만 생긴다. 맞습니까, 선생님? 어떻습니까? 정답은 X입니다. 남성에게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골다공증은 주로 여성에게 약 80% 생기긴 하지만 남성에게도 네. 20% 정도는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주로 고령층에서 생기긴 하지만 네. 30대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하면 남성 그리고 젊은 남성에게도 생기긴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골다공증은 통뼈인 사람이 골다공증이 더 잘 생긴다. OX 어떻습니까, 선생님? 정답은 X입니다. 이것도 X예요. 네. 그렇습니다. 비만이 골다공증을 네. 유발한다는 의학적 근거는 미약합니다. 예. 아, 그러나 체중이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예. 뼈에 가해지는 부하가 증가되기 때문에 예. 골세포를 자극시켜서 예. 뼈 내부의 조직인 골소두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통통하신 분들이 거의 유일하게 유리한 게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체중이 많이 나가게 되면은 예. 척추나 관절에 부담을 많이 주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뼈 건강은 조금 좋아지는 경향이 있긴 한데 그 이외 나머지는 다 비만하신 분들이 조금 다 불리합니다. 그렇죠? 예, 적절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많이 먹을수록 뼈 건강에 좋다. OX. 정답은 예. X입니다. 이것도 X입니다. 예. 칼슘은 역치 영양소이기 때문에 예. 필요한 양보다 적게 섭취하면 네. 골량이 감소됩니다. 예. 그러나 필요한 양보다 더 이상 섭취한다고 하더라도 예. 유익한 건 없습니다. 예. 무기질이나 비타민 역시 네. 체계 한계치가 있어서 도리어 과잉으로 섭취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욕심을 내서 내가 더 많이 먹으면 뼈가 더 튼튼해지지 않을까. 이건 착각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부작용만 더 많아질 수 있으니까 네. 적정한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뼈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선생님. 뼈가 200개 하고도 6개가 더 있습니다. 206개가 있는데 이 뼈가 지탱하는 역할 말고 사실 더 많은 역할들을 하죠. 뼈의 역할은 다양한데요. 예. 신체의 구조와 형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 우리 신체 내의 폐나 간이나 창자 등의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물론 뼈 속에 골수를 통해서 네. 피를 생성하는 조혈작용이 있기도 하고 또는 칼슘이나 비타민 인 등의 무기질을 저장하는 장소로도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특히나 중요한 것은 관절을 통해서 서로 근육이 연결돼 있어서 네. 관절 운동, 운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뼈에 이상이 생기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뼈에 구멍이 숭숭 생긴다. 이러면 이제 그 많은 기능들을 못하게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이 숭숭 생기는 골다공증이라는 게 무언가부터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뼈 구조는 내부의 해면질과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피질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발생되면 이러한 피질골과 해면골이 동시에 골 흡수가 시작되는데 해면질골이 훨씬 더 빨리 흡수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척추뼈를 예를 들어보면 뼈 내부의 해면질은 마치 수세미의 구조처럼 횡우로정으로 얼기설기 엮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골소주라고 부릅니다. 처음에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이러한 횡소주가 먼저 골소실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진행되게 되면 이러한 소주의 뼈의 연결성이 없어지거나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심한 골다공증에 있어서는 종소주와 피지골 자체가 약해지면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중간에 이렇게 큰 공간이 생겨서 구조가 약해지죠. 그래서 사소한 외력이나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생기는 것이 골다공증의 특징입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뼈도 약해집니다, 선생님. 골다공증 이게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이건 나이 때문인가요? 뼈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뼈는 새로운 뼈를 만들어내는 조골세포와 예. 기능이 다한 뼈를 예. 흡수시키는 예. 파골세포의 서로 조합에 의해서 예. 뼈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이것을 뼈의 재형성 또는 커플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커플링의 조화가 깨질 때 예. 문제가 생기게 되죠. 아하. 젊어서 20대 후반까지는 네. 이러한 뼈의 생성이 더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 최대의 골량까지 유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는 파골세포의 역할이 네. 더 강해져서 아하. 뼈의 흡수가 예. 증가되어서 결국 뼈가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선생님, 골다공증이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골다공증은 남녀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남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골세포 수나 기능이 떨어져서 발생이 되고 예.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폐경으로 1차적으로 골다공증이 발생됩니다. 그렇죠. 예. 전 인구 대비를 해서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 7.5%, 예.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 35.5% 정도 발생되어서 오. 여성이 무려 5배나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성이 5배나 더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한 골절도 여성이 더 많겠네요. 그렇죠? 전체 골절 유병률에 있어서도 예. 여성이 3배 정도 더 많은 걸로 되어 있고 3배 정도. 예. 그 이후에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네. 2차 골절이 발생되는데 예. 그것조차도 여성이 약 예.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확실히 여성이 골다공증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훨씬 더 불리한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보기 쉬우시게 표로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예. 골량의 증가와 감소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20대 후반까지 최대 골량을 유지하다가 예. 남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에 따라서 서서히 골 밀도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여성의 경우를 보시면 50대를 전후해서 네. 뚝 떨어지는 그렇죠? 결핍을 통해서 예. 폐경이라는 게 오게 되죠. 예. 그러므로서 골 흡수가 예. 갑자기 증가되면서 골 밀도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예. 아,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의 골밀도가 형성되지 않는 역치 골량의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네. 더욱더 골절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림만 봐도 일단 여성분들이 불리한 건 확실한데 그래프 두 개가 똑같은 게 뭐냐 하면 30대까지 같이 피크로 가다가 뚝 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30대까지에서 피크를 좀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유리하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골다공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 20대 후반에 최대 골량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예. 결국 젊어서 예. 곳간의 양을 가득 채워야 네. 그걸로 가지고 예. 평생을 먹고 살게 되죠. 예. 이걸 모르고 저희들은 이제 좀 늦었단 말이죠, 선생님. 근데 지금 아직도 30대에 접어들지 않은 분들은 곳간을 채울 시기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곳간을 좀 튼튼하게 더 채울 수 있나요? 지속적인 근력 운동과 근력 운동 최대 골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많은 영양소와 예. 적절한 약재를 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운동이라면서 뭐 어떤 운동을 하시면 좋을까요, 이분들은? 운동은 가능한 한 근력 강화 운동이나 예.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걷기나 조깅, 예. 자전거 타기 네. 이런 것들이 좋은데 예. 작은 아령을 이용한 네. 근력 저항성 운동도 네.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영양조사 같은 국민 영양조사 같은 걸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칼슘 섭취가 조금 부족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햇빛 때문에 비타민 D도 좀 부족한 걸로 나와서 젊은 나이에도 뭐 칼슘, 비타민 D 이런 걸 조금 영양제로 드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주로 나이가 드신 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 일반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아 그러나 청소년기나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네. 우선 검사를 통해서 예. 그 수치를 확인한 후에 예. 투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골다공증이 생기는 가장 이제 흔한 이유는 나이 그리고 여성들의 폐경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어떤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드시는 약 때문에도 골다공증이 생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2차성 골다공증이라 그럽니다. 예.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고령이나 폐경의 원인이 되는 것을 네. 2차성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예. 주로 호르몬 관련 질병이나 약제, 예.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거나 네. 주로 스테로이드의 약물에 의해서 예.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 비해서 2차성 골절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따라서 남성의 골다공증 경우에 있어서는 기저질환을 찾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예. 스테로이드는 뭐 본인이 꼭 필요하니까 사실 드시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뭐 류마티스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하면 스테로이드를 드시게 되는데 이렇게 오래 장복을 하시게 될 때는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뼈 검사도 같이 하면서 약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골다공증이 이렇게 환자가 많은데도 저희가 잘 모르고 무시할 수 있는 게 이게 선생님 증상이 없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골다공증은 네. 초기에는 무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골다공증의 뼈의 손상은 네. 주로 미세골절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엑스레이에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골다공증이 심해지면서 네. 압박골절이나 네. 피질골의 손상이 있어야 네. 엑스레이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뼈가 부러져야 그때야 증상이 나타나고 엑스레이도 나타나고 아프기도 하고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따라서 일반적으로 보면 퇴행성 관절염이나 척추협착증 등의 네. 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병원을 내원하여서 네. 보통 그 골밀도를 검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 단순하게 골밀도 검사를 위해서 내원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좀 드문 편이고요. 예. 지금 우리나라 여성의 골다공증 환자의 약 투여율은 네. 약 30%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 보니 이제 약을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줄어들어 있고 이분들이 또 약을 드시다가 중간에 끊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 내가 허리가 아픈데 이거 골다공증 아닌가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실제로 골절이 생겨야 그때야 이제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실 텐데 그러면 이 증상이라는 게 주로 골절입니다. 골절 부러지는 거 어디에 선생님 가장 흔하게 골절이 생기나요? 골절은 신체 어느 부위에서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골다공증 골절이 생기는 순서가 있습니다. 네. 맨 먼저 손목 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평균 약 5년이 경과하게 되면 네. 척추 골절이나 예. 또 다른 부위의 제2차 골절이 발생하게 되죠.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골다공증이 더 악화되고 예. 그로 인해서 조그만 낙상 사고에도 고관절 골절이 약 5년 후에 예. 일어나게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고관절 골절은 굉장히 위험한 골절인데요. 그렇죠. 치사율이 약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따라서 예. 손목 골절은 골다공증성 골절의 예. 전제 골절로 여기고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치사율이 뭐 1년 안에 20% 이렇게 지금 굉장히 위험한 병일 수 있기 때문에 골절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가진단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내가 고위험, 골다공증 그리고 골절의 고위험군인지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도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골다공증을 자가진단하는 체크리스트로서는 네. 나이가 60세 이상인가, 예. 이전에 골절이 있었는가, 예. 가족력이 있는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 같은 약제를 복용했는가 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네. 최소한 한 개라도 해당되면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좀 박하네요, 선생님. 한 개만 있어도 위험하다라면 65세 넘어가신 분들은 이미 다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골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골절이 그냥 부러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이게 합병증이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어떤 합병증인가요, 선생님?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환자에 있어서는 네. 기본적으로 골량과 골량과 골질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부러지면 네. 뼈가 쉽게 붙지를 않습니다. 아, 그렇죠. 흔히 뼈의 진이 나오지 않는다고 그러죠. 진액이 안 나와, 진액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따라서 장시간 치료기간이 필요하고 예. 그 유합 과정에서 뼈가 변형이 일어난다든지 네. 또는 시간이 길어짐으로써 네. 심폐기능이 저하된다든지 네. 또는 혈전증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네. 장기간 치료기간을 통해서 간병이나 네. 또는 의료적인 측면에서 비용이 증가되어서 예.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손목 골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는 않은데 척추 압박 골절이나 고관절의 골절이 생겨버리면 못 일어나게 되는, 누워서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로 인해서 뭐 욕창도 생기고 폐렴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런 합병증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골다공증은 예방도 중요하고 치료도 중요합니다. 이 치료의 원칙, 큰 대원칙들이 있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골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번 부러지면 더디게 붙든지 또는 다른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네. 따라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골밀도를 증가시키거나 네.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정상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1년에 약 1%의 골밀도가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는 근력을 강화시키고 신체 밸런스를 잘 예. 유지시켜서 예. 낙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병원에 가면 일단 검사를 해서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골감소증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선생님? 검사는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됩니까? 골 강도는 골량과 골질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임상에서는 골질을 측정하는 방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골 강도의 약 70% 정도에 해당되는 골량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골밀도 검사 BMD입니다. 네. 골밀도 검사는 척추와 골반부의 두 군데를 검사하게 됩니다. 예. 그 검사 결과 T 점수가 가장 낮은 것을 기준으로 골다공증을 진단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BMD 검사를 해서 T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 이제 골다공증이다라고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드시는 약이 있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골다공증의 치료에 있어서는 예. 기본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이나 햇볕을 쬐임으로써 네.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체내에 흡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뼈의 성장이나 유지뿐만 아니고 근육의 수축이나 근력을 유지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네. 비타민 D는 주로 장에서 네. 칼슘과 인의 흡수를 조절하는데요. 예. 정상적으로 먹는 것만 가지고 비타민 D를 다 보충할 수는 부족하죠. 없습니다. 부족하죠. 네. 따라서 예. 피검사를 통해서 네. 비타민 D나 칼슘의 수치를 확인하고 예. 또한 뼈의 형성과 관련된 예. 수치나 뼈의 흡수와 관련된 수치를 검사함으로써 예. 적절한 약제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또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드시는 약들이 있죠? 약물치료로서는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과 골 형성을 촉진하는 약들, 다양한 약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네. 먼저 골 흡수를 억제하는 약들 중에는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체라는 약이 있는데 이것을 약 3년 정도 복용하게 되면은 예. 골밀도의 약 3% 정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또한 비스포스포네이트라는 파골 세포를 억제하는 약제가 있는데 이게 제일 많이 드시는 약 중에 예, 하나죠. 조금 더 강한 약제죠. 예. 이런 약제를 약 3년 정도 복용하게 되면은 네. 약 6% 정도의 골밀도 상승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주사제를 주게 되는데 예. 이 주사제는 조금 강력해서 네. 약 3년 정도 치료를 하고 나가면 예. 약 9% 정도의 골밀도 상승 효과와 척추 골절 예방 효과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제들이 조금 먹기가 까다로운 경향이 있어서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먹고 누우면 안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어서 요즘은 주사로도 많이 맞으시는데 이게 뭐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12개월에 한 번 이렇게 맞아도 되는 거라서 꽤 좀 편하게 이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골다공증 치료제는 평생 먹어야 되는 거냐? 내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만 해도 지금 몇 가지인데 여기다가 골다공증 약도 또 먹어야 되느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골다공증의 관리는 평생 하여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골다공증 약을 평생 먹을까 하는 데 대해서는 네.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파골세포의 억제제 같은 경우는 골 흡수를 과도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런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은 네. 비이상적인 골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러한 약제들을 3년 내지 5년 복용한 이후에는 네. 최근 들어서는 1, 2년의 약 휴지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을 약 방학, 드럭 할리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고혈압 당뇨약처럼 계속 드시는 게 아니라 한 3년 내지 5년 정도 드셨다가 방학을 좀 가지고 그다음에 검사를 한 번 더 해보고 그 뒤에 계속 약을 드실지 그걸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드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관리를 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어쩔 수 없이 골절이 생긴단 말이죠, 선생님. 일단 손목 골절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목 골절이 발생하면 예. 일단은 복합 골절이 발생합니다. 예. 수술할 때 그러한 뼈 조각들을 맞추기도 힘들지만 예. 금속판을 이용해서 내고정을 하더라도 예. 그 고정력이 떨어지게 되죠. 예. 그래서 보통 골절이 있을 시에는 골 형성 촉진제를 예. 복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손목 골절은 저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면 다시 교정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이제 압박골절, 요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요게 이후에 나중에 합병증들도 좀 있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죠? 보통 척추골절은 예. 한 개 이상의 골절이 발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그러한 골절을 통해서 네. 심한 통증이나 예. 척추의 형태 변화가 예.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심한 경우에는 마비 증상까지 발생됩니다. 네. 아, 이런 경우에는 척추체를 정상적으로 들어올려주는 척추체 성형술을 실시할 수도 있고 예.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척추 고정술을 실시합니다. 예. 자, 손목 골절 그리고 요추 압박 골절까지 설명을 들으셨고요. 이제 제일 심각한 거 사실은 고관절 골절이 좀 심각합니다, 선생님. 요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고관절 골절 또한 예. 심한 보행 제한과 심상 안정이 필요합니다. 예. 또한 부러지고 나면 지연 유압이 다른 뼈에 비해서 예. 더 늦게 뼈가 붙게 되죠. 예. 그래서 보통은 인공관절을 시행해서 예. 조기 보행을 통한 합병증을 네. 줄이는 게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 저렇게 수술을 하는 이유는 사실 빨리 걸으시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뼈 인공관절을 넣어서 어떻게든 빨리 걸으시라는 거죠. 그래야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합병증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누워서 못 일어나시면 생길 수 있는 여러 합병증들, 욕창, 폐렴, 폐혈증 같은 여러 가지 그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일어나서 걸으시라는 거. 이게 이 수술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 골절 수술 받으신 사진들을 보니까 뼈를 지금부터라도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음식들 중에 이렇게 칼슘 많은 거 드시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떤 음식들이 칼슘이 많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많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과 비타민 D와 예. 단백질입니다. 네. 음식들 중에 우유나 생선, 네. 계란, 예. 버섯 같은 것들이 이런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버섯도 많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음식들만 가지고 예. 뼈 영양에 필요한 네. 전체량을 보충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적절한 검사를 통해서 네. 부족할 시에는 네.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어르신들 중에 저도 사실 그런데 우유 잘 못 먹습니다. 그 유당불내성이 있어서 설사를 하고 막 그래서 우유나 치즈 같은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다가 또 그 멸치가 또 좋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뼈가 있는 생선이니까 멸치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만은 멸치는 또 굉장히 짜단 말이죠. 나트륨이 많아서 또 이것도 또 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양제를 저희들이 좀 권하게 되거든요. 시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선생님. 칼슘이랑 비타민 D가 합해져 있는 그런 합성제제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뭐 어르신들인지 아니면 젊은 분들이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될까요? 임상 경험에서 보면 예. 칼슘이 부족한 사람들은 조금 드뭅니다. 네. 그런데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예.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은 칼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음식으로 보충이 되지만 네.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네. 음식으로만 보충될 수가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드시 햇볕을 통해서 네. 피부에서 비타민 D가 재생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위도 문제도 있고 일광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국민의 한 8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시면 여성의 경우에 있어서 운동할 때를 살펴보십시오. 네. 우선 모자를 씁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바릅니다. 다 바르시죠. 예. 선글라스 쓰고 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햇볕 가리개까지. 그렇죠. 양산까지 쓰고 있죠. 햇볕 들어올 구석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비타민 D가 더 부족하게 되는 거고 시중에서 파는 비타민 D 합성제제, 영양제 이런 거 조금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칼슘과 비타민 D는 보통 합성제제가 많습니다. 예.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활성 비타민보다는 네. 비활성 비타민이 흡수가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보통은 칼슘 제제와 비타민 D가 혼합된 경우에 있어서는 네. 비활성 비타민 D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도 평소에 혹시 이런 영양제를 드시는지 제가 궁금해집니다. 저는 운동뿐만 아니고 예. 기본적으로 예. 이러한 뼈 영양소와 관련된 네. 약제를 평소에 잘 복용하고 있습니다. 영양제도 드신다고요, 선생님도?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칼슘이나 비타민을 따로 복용하는 것보다 네. 복합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예. 흡수에 훨씬 유리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보통 판매하는 영양제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칼슘, 비타민 D 섭취하시는 거, 약, 그리고 뭐 음식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지금 바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골다공증을 위한 운동에는 굽어진 등과 허리를 펼 수 있는 신전 운동이 필요합니다. 우선 앞 근육의 스트레칭 운동과 다음으로는 등 근육의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처음 운동은 짧아진 앞 근육, 특히 대흉근을 신장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앉은 상태로 두 손을 머리 뒤로 깍지를 끼시고 양 팔꿈치를 뒤쪽으로 당기듯이 10초 정도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회 정도 했을 경우 굽어진 등을 방해하는 대흉근 및 앞가슴 근육들이 신장되게 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서 가슴 근육을 늘려줬으면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등 근육의 강화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게 배 밑에 베개를 두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과도하지 않은 만큼 머리를 들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시며 과하게 들지 않는 머리를 유지하는 것을 10회 반복합니다. 엎드려서 하는 운동 이외에도 조금 더 강한 신전 운동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내발기기 자세에서 한쪽 다리씩 뒤쪽으로 드는 운동입니다. 이 동작은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거나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무릎과 어깨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동작을 하지 마시고 엎드려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앞가슴을 이렇게 열어주는 운동이 예,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자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요거 말고도 스트레칭 말고 평소에 하는 운동 중에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운동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뼈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체중 부하 운동과 예. 유산소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빠르게 걷기나 조깅, 네. 자전거 타기, 예. 가벼운 등산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가벼운 아령을 통해서 근력 장성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성분들도 이렇게 중량 운동을 조금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그러나 골다공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이도 드신 데다가 체력이 약한 상태입니다. 예. 따라서 과도한 운동은 예. 도리어 낙상이나 네.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젊은 나이에 30세가 되기 전에 이렇게 골량을 많이 곳간에 많이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는 할 수 있는 운동으로 뭐 무거운 거 드는 거 이런 게 좋을까요? 어떻습니까? 최대 골량을 올리기 위해서는 예. 조금은 과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 과도한 운동. 그렇습니다. 예, 예. 체력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예. 충분한 체중 부하 운동이나 예. 근력 저항성 운동을 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뭐 젊은 분들은 뭐 남성 여성 막론하고 다들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골다공증이 또 많이 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좀 좋은 거 많이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젊어서 곳간에다가 뼈를 좀 가득 채워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뭐 오늘 나와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골다공증 환자분들 그리고 뭐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 또 수술을 하시고 지금 회복 중에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말씀 한 말씀 해주시지요. 골다공증 또는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면은 고난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아하,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뼈도 잘 안 붙을 뿐더러 예. 치료기간도 상당히 많이 걸리게 되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절을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입니다. 네. 아울러 20대의 골량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젊었을 때 최대 골량을 유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으로는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를 네. 치료하여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골다공증은 장기간 치료가 요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안기찬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선생님도 여러 번 반복을 해주셨는데 20대 때는 곳간에다가 뼈를 가득 채워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50대부터는 곳간에서 빠져나오는 뼈를 잡아야 된다고 오늘 여러 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뼈 건강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방송은 부산MBC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TV닥터 인사이드 다음 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